사탄 공구입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에어컨의 와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941년 독일에서 설립된 베라. 이 베라에서 우리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의 공구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셀프 세팅 스패너입니다. 자체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600원, 900원, 12배관, 15배관 이 규격이 맞춰서 저절로 늘어나고 저절로 또 쪼여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몽키 스패너를 많이 쓰잖아요. 몽키 스패너가 돌리고 내리고 또 쪼이다 보면 또 풀러져서 또 다시 쪼여야 되고 그럴 수고가 덜해집니다. 규격은 스몰, 라지, 2X 라지 이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되었고 조커라는 스패너는 셀프 세팅 스패너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어컨 설치 기사들은 몽키 스패너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600원, 12배관, 15배관, 900원 일일이 다 전부 사이즈를 그때그때 맞춰 조이고 풀고 하게 되는데 이 셀프 세팅 스패너는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구성으로는 라지는 900원, 600원을 조이기에 적합하게 사이즈가 나왔고 2X 라지는 12, 15배관의 플레어너트를 잘 체결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조이고 풀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규격을 맞춰주기 때문에 작업 능률에도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에어컨 엔지니어님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공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저 와트도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금액이 약간은 비싼 편이라서 혹시 몰라 제가 중간 사이즈를 샀습니다. 은색 실버 바디에 굉장히 묵직합니다. 가볍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이 묵직함으로 제품을 체결한다면 그만큼 더 많이 플레어너트를 잘 잡아줄 것입니다. 자, 이 끝에 있는 구멍은 저희가 고소 작업을 할 때 고리를 걸어서 추락 방지를 위해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인체 공학적으로 잡아서 그립감이 좋게끔 저희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 헤드 부분입니다. 자동적으로 뒤로 제껴지게 되면은 여기가 사이즈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 조여집니다. 플레어너트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제껴서 넣고 잡으면은 충분히 플레어너트를 신속하게 우리가 일일이 맞추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얘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는 힘이 틀리는 부분이라 이 화살표 방향을 고집해 주셔야 되고 몽키 스패너처럼 조여서 다시 뺐다가 다시 넣는 타입이 아니라 플레어너트에서 조이고 뒤로 갔다가 할 수 있게끔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해 본 결과 이 끝에까지 플레어너트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 끝에도 플레어너트를 훌륭하게 잘 잡아내 줍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으로 가볍게 돌려준 뒤에 조커 스패너를 준비해서 넣어줍니다. 자, 한번 돌렸고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안까지 넣지 않고 이 끝으로 해서 육각 모양의 음영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냐고요? 안 빠집니다. 이 플레어너트 우리가 일일이 몽키로 사이즈를 제거하면서 맞춰서 조이고 또 뺐다가 반대로 해서 또 조이고 얘 하나로 9,600원 플레어너트를 조일 수 있습니다. 풀을 때는 똑같이 화살표 방향대로 넣어주신 다음에 풀러주시면 됩니다.
6에서는 잘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스패너가 문제라기보다 제조사의 체결 부위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어이가 없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툭 튀어나와서 몽키로 잡아준다 한다 해도 이게 조일 때는 또 위에 닿고 또 풀을 때는 또 여기가 닿게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조사에서는 기사들이 체결을 자유롭게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힘을 줄 수 있게끔 여기 이런 부위들을 기사들과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기사들과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서 이렇게 계속 제조를 하게 되면 기사들이 체결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설이 많이 생긴다고 이걸 기사들한테 무조건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체결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툭 튀어나와 있는 카툭튀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후툭튀? 이런 툭 튀어나와 있는 것들 안으로 넣어주고 기사들도 체결하기 자연스럽고 좋고 편하고 해야 누설도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제품에는 스마트 링크들이 들어갑니다. 조카 스패너로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뒤로 가기가 좀 안 됩니다. 쪼여지긴 쪼여집니다. 구 스마트 링크 될까요? 안 되죠? 이 베라사의 조커 스패너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점, 몽키 스패너처럼 그때그때 조이고 풀고 할 필요가 없이 정해진 값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로 6, 9, 100 안에 플레어너트를 체결하거나 풀 수 있고요. 2X 라지 제품은 12, 15백 안에 플레어너트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풀 수도 있고요. 너무 멋있는데? 몽키 스패너보다 굉장히 간편하고 신속하고 편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립감도 아주 탁월합니다. 단점, 제조사가 만든 시루기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구의 잘못이 아니죠. 여러 가지 제품들에 맞게끔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이, 그렇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단점. 어차피 우리가 몽키 스패너는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 실내기 체결할 때는 왼쪽으로 잡아주고 오른쪽으로는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몽키 소자, 중자, 대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양구 스패너를 가지고 다니면서 토크 렌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가정용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께 메리트가 없지 않나. 우리 가정용 에어컨 기사님들은 필요한 것을 최소한의 짐으로 올라가는 게 최선이거든요. 나는 솔직히 양구 스패너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양구 스패너가 일자라서 실외기 쪼일 때 이 힘 각도가 좀 멀어지니까 좀 단점이긴 한데 차라리 양구 스패너를 잘라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끝에를 구부려서 사용을 한다면 양구 스패너가 더 낫다라고 나는. 몽키도 있어야 되고 스패너도 있어야 된다라면 가정용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이 얘를 더 추가해서 가져 다닐까요? 조커 스패너가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네요. 뭐 좋은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이고 굉장히 이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돼서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스패너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맞게 아깝지 않게끔 잘 사용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이 제품만 두고 봤을 때 이 제품은 훌륭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고 신속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4일 동안 열심히 사용하면서 솔직한 리뷰를 한번 남겨봤습니다. 베라에서 나온 조커 셀프 세팅 스패너,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하셔서 경험 한번 해보시고 리뷰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